자, 이번에 자매 연기 그 작은 아씨들에서도 그 지우 씨가 또 동생이었는데 이번엔 다빈 씨가 동생이에요. 네, 세 자매를 겹쳐 두 자매로 두 다시 자매로, 예. 왔는데 그 처음에 다빈 양이 동생으로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와 했어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민영이가 어떤 친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영이의 약간 자매 관계성, 그러니까 동생을 대할 때 그런 태도나 아니면은 분위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았었는데 저희가 전체 대본 리딩 전에 이제 좀더 소규모로 한번 리딩을 했었을 때 다빈 씨를 이제 그때 실제로 처음 봤었어요. 그 전에 작품에서도 저희가 겹친 적이 없었어서 딱 보는데 아, 내 동생이다. 네. 그래가지고 아, 내 동생이다. 저렇게 작고 소중한 존재, 오케이.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아,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이게 딱 계산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민영이가 하는 거를 듣고 아, 이 언니가 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. 그래서 사실 저는 실제로 제가 언니가 있고 두 자매고 민영이도 이제 두 자매, 아, 민영이는 남매인데 민영이도 언니가 있어요. 그래서 아, 뭔가 되게 재밌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집 소품에 어릴 때 사진, 실제 저희 어릴 때 사진이 이제 소품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묘하게 닮은 거예요. 진짜 약간 첫째가 저렇게 생긴 집에 둘째가 저렇게 생길 것 같은. 그쵸. 네, 그래가지고 아, 지금 막 찍으면서 민영아, 우리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. 막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내심 뿌듯했었습니다. 보는 순간 진짜 느껴질 네. 정도로, 예. 나중에 이제 어릴 때 사진으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다빈 씨는 어땠어요? 저는 사실 지연 언니의 전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고, 팬으로서 너무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고요. 그리고 사실 하이쿠키를 촬영하면서 저희가 자매로 나오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은 자매로 나오지는 않아요. 좀 애증의 관계인 그런 자매로 나오는데, 언니가 저를 열심히 사랑해준 덕분에 저는 더 밀어내면서 연기를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지연 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. 그리고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었던 건다 언니의 사랑 덕분이다. 그쵸. 그리고 또 이제 지연 언니 말처럼 정말 촬영을 하면서 점점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사진을 딱 찍었는데, 이거 진짜 닮게 나왔다.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, 그래서 감독님이 혹시 우리가 닮아서 캐스팅을 하신 게 아닐까? 이런 말도 잠깐만요. 많이 이거 했었어요. 원래 잠깐만요.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두 분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. 우리 투샷 한번 갑시다.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셔서 다빈 씨랑 네, 우리 지현 씨가 함께 살짝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? 그리고 사실 오늘 옷을 맞춰 입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. 옷이 이게 박수가 절로 나오고. 네. 말씀하세요. 옷이. 옷이 그냥 왔는데 비슷한 분위기인데 미묘하게 디테일만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사실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착 했습니다. 그러니까 깐네 대단합니다. 지금 뒤에 계시는 두분 조금 이따 사제지간 사진 찍을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자, 두분 포토 타임. 네. 왼쪽. 정면. 웃는 모습이 진짜 인매가 닮았네요. 오른쪽. 정면 아래쪽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정말 예쁘죠, 두 분. 네. 아, 우리 자매 하트 한번. 하트 같이. 예. 요거 가야 됩니다. 요거 가야 돼요. 정말 코너 속의 코너로. 예. 시선 정면 왼쪽.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두분 자리해 주시고요. 자, 우리 사제지간 포토타임 한번 진행할까요? 아니, 지금 컬러도 톤온톤인데, 나 지금 의상이 이게 약간, 예, 네, 지금 스타일이 되게 잘 통하고 있어요. 머리 스타일도 같은 샵 같은 느낌이고요. 다름에도 불구하고, 자, 왼쪽 봐주시고요. 네, 어, 좋습니다. 사제지간. 정면.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면 아래쪽. 두 분도 약간 낯설 수 있지만, 어색할 수 있지만, 하트 한번. 네. 사제. 우리 또 사제 간의 사랑. 아, 너무 좋습니다. 왼쪽.
예. 정면 오른쪽. 아, 좋습니다. 네,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예정에 없었던 거지만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진은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.